큰 불이 났던 서천 특화시장에서 화마를 피한 농산물동과 먹거리동이 설 명절 앞두고 일부 영업을 재개했습니다. 예년 같은 설 대목 분위기는 없지만 상인과 지자체, 단골 손님들까지 마음을 모아 잿더미 속에서 재개를 위한 몸부림이 시작됐습니다. 김태욱 기자입니다. 설 대목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나물과 야채거리를 다시 정리합니다. 바로 옆 수산물동이 잿더미로 변하면서 이곳을 찾는 손님도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. 대목 보려고 물건 살았던 것도 지금 안 좋아서 다 버린 거 많아요. 그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피해자인데 고민이 많아요. 그래도 안부를 묻고 찾아와주는 단골 손님들 덕에 다시 힘을 냅니다. 심란하고 걱정되고 단골집들이 있는데 못 들어가니까 없으니까 이제 갈 데도 없고 이게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언제나 되려나 심란하네요. 이 달래 때문에 나와요. 내가 이 집을. 그게 벌써 몇 년, 횟수를 두고 벌써 몇 년을 댕기는데 아우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점포가 불에 타 당장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상인들은 화재 이후에도 매일 아침 시장으로 출근합니다. 여기가 일터이자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. 상처 입은 마음을 좀 달래줬으면 좋겠지요. 사람들이 너무 어렵잖아요. 지쳤잖아요. 아직 화마가 지난 상처가 뚜렷하지만 시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움직임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. 서천 특화시장! 응원합니다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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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남도는 소비자 교육중앙회 충남지부 등 4개 기관단체 100여 명과 함께 설 단체 장보기에 나서는 등 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. 소비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상인들이 일상을 빨리 되찾고 우리 서천의 지역 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또 현대건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4월 초 임시 시장을 개장하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특화시장 재건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.